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빠져서는 안 될 세제. 세제는 손쉽게 이물질을 제거해주기도 하지만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세제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설거지 중이었는데요. 세제 없이 물로만 설거지하는 주부. 오늘 설거지하시는데 세제 안 쓰세요? 네, 저희 집에는 세제나 주방세제 없어요. 세제가 전혀 없어요. 세제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주방부터 구석구석. 세제가 있을 만한 곳들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세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럼 세제 없이 가능하세요? 네, 그럼 이거 보세요. 기름기가 묻은 그릇을 보이는 주부. 세제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물로 쓱쓱 닦아내니 물만으로 기름기가 완벽히 제거된 모습입니다. 이번엔 욕실로 향하는 주부. 김치 국물이 묻은 수건을 세탁하려는데요.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김치 국물 얼루. 이번에도 역시 물만 사용하는데요. 얼마나 지워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세제를 쓴 것처럼 깨끗해진 수건. 이 집에만 마법의 물이 흐르는 걸까요? 어머니, 이 집 물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나요? 네, 이 샤워기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샤워기 안에 있다는 물의 비밀. 그건 바로 샤워기와 호스 사이에 들어있는 작은 장치였는데요. 이 제품 안에는 이온화 장치가 있습니다. 물이 이온화 장치를 빠르게 통과하면 물의 용해력이 강화되는 원리입니다. 이 용해력을 이용하면 세제와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도 샤워나 세면, 세탁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수돗물과 이온화된 물을 비교해봤는데요. 이온수 속 가득한 기포가 바로 이온이 활발하다는 증거. 이온은 주변의 오염물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이온화 장치를 통과하면서 전리분해되어 용해력이 강화되고 이물질에 닿으며 용해되어 함께 씻겨나간다고 하는데요.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존 샤워기 헤드만 바꿔서 끼워주면 설치 끝! 자, 완성! 이번엔 가죽옷까지 물 세탁에 나선 주부. 어머니, 이거 가죽옷 같은데 그냥 이렇게 빠졌대요? 네, 우리는 이온수기 때문에 세탁기 없이 모든 빨래를 뿌려서 끝냅니다. 빨리 증발하는 이온의 성질 때문에 옷이 수축될 틈이 없다고 합니다. 꼭 세제를 써서 세척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환. 세제 걱정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친환경 절약 아이디어입니다. 진짜 끝내준다, 피부. 그죠? 여보세요. 아니, 그 세안제 안 쓰셔도 이렇게 세수만 하셔도 돼요? 네, 세제 없이 해도 이렇게 피부가 부드러워요. 내가 곧 70인데 괜찮죠? 생얼인데.